포르쉐 공식 수입사인 슈투트가르트 스포츠카는 지난 8일 광화문 서울 파이낸스 센터 광장에서 최고의 성능과 친환경성을 갖춘 포르쉐 911 GT3화 하이브리드 경주차를 공개했다. 포르쉐의 달리는 실험실이라고 불리는 911 GT3화 하이브리드는 고성능 스포츠카의 대명사인 포르쉐 911 경주차를 베이스로 새롭게 진보된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경주차다. 911 GT3화 하이브리드는 전륜축에 있는 두 개의 60kW, 81 HP 전기 모터와 후륜에 있는 480마력의 6기통 수평대향 엔진이 극대화된 성능을 발휘한다. 포르쉐는 효율을 높여 연비와 배기가스를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포르쉐 인텔리전트 퍼포먼스 철학을 바탕으로 개발한 이 하이브리드 경주차로 앞으로 차세대 경주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배터리 없이 원반을 회전시켜 플라이휠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911 GT3화 하이브리드는 제동 시 생성되는 에너지를 최대 40rpm까지 회전하는 회전운동 에너지로 변환해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최대 120kW, 163 HP의 출력을 이끌어내 앞바퀴 전달한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열로 전환되어 소실되던 에너지는 파워로 저장되어 원하는 상황에 사용될 수 있어 하이브리드의 효율과 고성능을 동시에 담았다. 911 GT3화 하이브리드 경주차는 지난 11월 중국 주하이에서 열린 인터콘티넨탈 르망컵 ILMC 시리즈에서 기존의 비에 월등히 높은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자랑하며 완주에 성공, 그 레이싱 능력을 입증했다. 이번 행사는 포르쉐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아시아 투어로 중국과 말레이시아, 대만을 거쳐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개최됐다. 911 GT3화 하이브리드 경주차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포르쉐 센터 대치에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슈투트가르트 스포츠카는 9일 누년동 쿤스트 알레에서 911 GT3화 하이브리드 경주차 및 포르쉐 카이엔 S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워크숍을 가졌다.